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노트북에 저장해놓은 홍보 영상이 왜 사라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미치겠네. 당장 영상 월요일까지 올려야 되는데. 저기 선배, 노트북 말고 다른 데 저장해놓은 건 없어요? 아 없어. 없다고. 야 오나리, 이게 다 너 때문인 거 알지? 네가 외장하드만 안 잃어버렸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아니 선배 그건 아니죠. 선배 컴퓨터 안에서 영상 사라진 게 왜 탓이에요? 데이터 관리 잘못하신 선배 잘못 아니에요? 권순아 너 자꾸 사사건건 저번부터 끼어드는데 네 여친이랑 같이 잘리기 싫으면 까불지 마. 네? 아니 그게 무슨... 그럼 저희 그런 사이 아닌데요. 야 오나리, 너 이렇게 일쳐놓고 뻔뻔스럽게 부활동 계속 하려는 거 아니지? 퇴부 신청서 가져와.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네가 다 책임지고 나가라. 네? 아니 너 우리한테 미안하다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선배 그건 아니죠. 그걸 얘가 왜 다 책임져요? 아 시끄러워. 네 알겠습니다. 야 오나리, 뭐 진짜? 어 진짜지? 너 방금 네 입으로 알겠다고 한 거다? 어? 네. 대신 마지막으로 학교 홍보 영상 책임지고 만들고 나가겠습니다. 아니 이번 주 안에 촬영에 편집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네가 무슨 수로 다 해? 해볼게요. 할 수 있어요. 더 맛있겠다. 다 골랐어? 응. 풀드포크 샌드위치 큰 사이즈로, 빵은 플랫브레드에 쉬리치즈 3배로 많이. 아 샌드위치는 따뜻하게 기워주는 거 있지만 야채는 다 넣어주고 소스는 허니머스타드와 스위치로, 그리고 음료는 따로 부탁해. 주문하신 풀드포크 샌드위치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잘하네. 근데 찬영이나 에바를 몇 개나 하는 걸까? 저번에 보니까 인형 눈에 비치기도. 아, 저번에 공사장에서도 봤어. 빵집 알바보다 돈 많이 벌겠지? 지천 형 쟤 꽤 사는 것 같던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근데 미래야, 이거 내 건데. 야, 어차피 똑같은 거 두 개씩인데 나눠 먹으면 되지. 아니야, 난 BLT가 좋아. 20가지 날아가고 싶지 않으면 좋은 말로 할 때 내려놨으면 좋겠어. 뭐지? 응? 얘들아, 나 좀 도와줘. 반장, 시켜만 줘. 그럼 일단 주빈이랑 민지는 대본대로 녹음해주고. 오케이! 주아는 뒤뜰에서 찬양이랑 흰둥이를 맡아줘. 알았어. 그리고 나머지는 나 따라. 가자. 안녕하세요. 어? 니들이 여긴 어떻게 왔어? 유림이가 도와주고 싶대서 같이 왔어. 아 주말인데 고맙다 유림아. 아니에요, 당연히 저희가 와서 도와야죠. 부장 선배한테도 따로 말씀드려놨어요. 잘 왔어? 일단 지면 반에 풀고 우리 나리가 기획이니까 그냥 나리 말만 잘 들으면 될 것 같아. 밥은 먹었어? 우리 학교 홍보 영상의 컨셉은 흰둥이의 브이로그야. 흰둥이는 다들 알지? 알지? 우리 충영고에 숨겨진 마스코트잖아. 우린 오늘 흰둥이가 우리랑 함께 수업도 듣고 등교도 하고 같이 노는 하루를 담을 거야.
그러니까 반장 말은 한마디로 흰둥이를 한 명의 추영고 학생으로 의인화해서 추영고의 하루를 보여주자는 거지? 응, 맞아. 바로 그거야. 근데요, 아이디어도 좋고 하루 만에 이만큼 준비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학교 홍보 영상이랑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학교 연혁이나 수상 내역도 없고 그렇다고 학교 관련된 의미나 뜻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건 그냥 귀엽기만 한 어그로 영상 아닌가요? 너 말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하지만 사람들이 봐주지 않는 홍보 영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는 한 사람이라도 많이 봐주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 알겠어요, 그럼. 이전에 저희 홍보부원들이 만들었던 이야기에 흰둥이도 등장시키는 걸로 해요. 그럼 됐죠. 학교 홍보영상이 선배 개인작은 아니잖아요. 난 남사친 여사친보다 흰둥이의 브이로그가 더 재밌는데? 더 귀엽잖아. 귀여운 거 좋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치만 흰둥이 고딩댕은 너무 귀여운데? 물론 강아지야 귀엽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영상에 곁들여서 출연하는 정도로만 해도. 하지만 그러면 흰둥이가 주인공이 아니잖아? 난 흰둥이가 주인공인 게 좋은데. 왜냐면 귀여우니까. 맞아! 귀여운 게 최고야! 귀여운 게 다이겨! 맞아 맞아. 그리고 동물이 주인공인 학교 홍보 영상은 처음이잖아. 훨씬 유니크하고 흥미롭지. 나도 반장 아이디어도 좋은데. 완전! 나도 찬성. 솔직히 이게 더 재밌잖아. 뭐 그건 인정. 나쁘진 않네. 좋아. 그럼 브이로그 결정. 이제 일하러 갑시다. 간다! 중요하지. 어떡해. 너무 귀엽잖아. 대박. 그럼 이제 찍으면 되는 거야? 아 잠깐만. 짜잔! 가방도 있지롱! 좋아요, 브라보! 저... 근데 가방은 좀... 너무 장난스럽지 않아요? 나리야, 가방 별로야? 아니, 난 너무 귀여운데? 볼까? 아니, 너무 가볍다고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어때? 귀엽잖아. 아니... 아까부터 자꾸 귀여운 거 귀여운 거 하시는데 지금 귀여운 영상 만들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귀여운가? 반장 반장! 나 이거 대본 읽으면서 고쳐봤는데 좀 그거 제가 좀 확인해봐도 될까요? 문제되는 문장 있는지 확인 좀 하게요. 오... 네가 왜? 반장!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학교 홍보 영상이 장난이야? 넌 지금 우리가 장난하는 걸로 보여? 왜? 네 말대로 안 하면 다 잘 안 될 것 같아? 뭐? 그만 좀 해. 너가 날 얼마나 얕잡아 보는지 싫어하는지 알겠는데 나도 너 꼴 보기 싫어. 그러니까 끼어들지 마. 그러다 큰 코 다친다. 이쯤에서 알아들었겠지. 빨리 끝내버리고 이놈의 홍보 때려쳐야지. 반장. 찬영아. 나 짐 정리 다 했는데. 뭐? 그 많은 걸 너 혼자? 응. 나 이제 뭐 할까? 찬영아, 오늘 진짜 고마워. 제일 먼저 와서 흰둥이도 씻겨주고 짐도 다 날라주고. 내가 나중에 꼭 맛있는 거 사줄... 어?
너 얼굴에 상처 뭐야? 아, 아까 흰둥이 시키다가 한 대 맞았는데 긁혔나 보네. 아, 야 만지지 마. 약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 얼굴에 흉지면 어떡하지? 저기 반장. 어? 얼굴에 흉 터는 남자는 별로야? 글쎄 별로 상관없지 않을까? 그럼 됐어. 어? 유나야! 얘들아, 오늘 너무 수고했어. 덕분에 홍보 영상 무사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리고 이건 내가 시킨 건 아니지만 맛있게 먹어. 유나야, 한마디 해. 됐어, 내가 뭐랬다고. 야, 임유나, 빼지 말고 한마디 하지. 다들 기다리는 거 안 보이냐? 그래, 유나야, 너 배고파. 빨리 빨리. 오늘 다들 고생했어. 부족하면 말해. 이제 먹자! 애들 잠깐만! 우리 그 전에 이것도 기념인데 다 같이 사진 찍는 건 어때? 오! 진짜! 우리 흰둥이도 데리고 같이 찍자. 오! 진짜 좋다! 나는 그러면은 양말이. 괜찮아, 원래 엉망이었어. 얘들아! 어? 자, 이제 찍는다! 어? 야, 타이머 몇 초야? 5초, 5초, 5초! 그러니까 우리 꼭 어벤져스 같다. 하얗게 불태웠다. 진짜 영상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너 응? 얘랑 뭐 있지? 여기 영상이요. 아, 그거 이제 필요 없는데? 네? 유리미가 네가 잃어버린 외장하드 찾았거든. 너 꼭 유리미한테 고맙다고 해라. 유리미 아니었으면 너 이렇게 조용히 못 나갔어. 알아? 아, 그럼 이제 가서 퇴부 신청서나 가져와. 지긋지긋한 얼굴 좀 이제 그만 보자, 우리. 그 전에 이거 먼저 봐주세요. 또 뭐? 저희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잘 만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한번 보고. 뭔 개소리냐 너? 그러니까 지금 네가 만든 영상이 우리가 만든 영상보다 훨씬 잘 만들었으니까 우리 거 버리고 그걸로 하자고? 그 말이야 지금?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끝까지 참 가지가지 한다.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꽤 괜찮긴 해요. 한번 보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저도 보고도 별로면 아무 말 안 할게요. 아 진짜! 야 오나리 너 빡대가리냐? 이 정도 했으면 수그릴 줄도 알아야지, 어? 유리미가 그러는데 너 우리 영상 컨셉 다 버리고 무슨 개새끼 데리고 찍었다며. 근데 그걸 우리가 왜 봐줘야 돼? 다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다들 나 몰라라 할 땐 언제고. 죽어라 만들어 오니까 이제 쓸모없다고 버리는 건 무슨 경우예요? 아 좀 유난 좀 떨지 마요. 그거 대단한 거라고. 내 말이 왜 저래 진짜? 그냥 아무거나 넘기면 되는 거. 뭐 정신 승리라도 하려나 보지.
나 마침 부실 가는 길인데 영상 보여줬어? 어때? 반응 좋지?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뭐? 외자아들을 찾았다고? 아니 어디서? 몰라. 너 이름이 찾았다는데 우리 영상은 봐주지도 않더라고. 와 진짜 다들 개념 없네. 책임지라고 떠넘길 땐 언제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럼 어떡해. 이미 그들한테 난 아무것도 아닌데. 야 일어나. 우리 가서 업자. 정 안 되면 내가 내 초상권 들먹여서 올리는 거 싫다고 할게. 소용없어. 아마 코웃음만 칠걸. 아, 그럼 이대로 그냥 포기하게? 아니? 내가 왜? 당해주는 건 작년만으로도 좋게. 다 뒤졌어. 나는 그 길로 그들이 찍소리도 못할 더한 갑을 찾아갔다. 우와, 제 교직생활 8년 만에 이런 홍보 영상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홍보부가 큰일 했는데요. 와, 이 녀석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어? 생각보다 더 흰둥이의 매력에 빠진 선생님들 덕분에 학교 홍보 영상을 건 전교생의 투표가 시작되었고, 지금부터 홍보부에서 만든 두 편의 영상을 상영하겠습니다. 전교생 여러분들은 신중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상은 흰둥이의 브이로그입니다. 미친, 어떡해! 너무 귀엽다. 오, 대박, 대박, 대박! 그리고 결과는 압승이었다. 이번 홍보 영상 개쩔던데? 오, 진짜. 맨날 비슷한 것만 봐서 별로였는데. 이거 유튜브 1000만 찍는 거 아니야? 진짜. 진짜 1000만 찍겠다. 어, 흰둥이 너무 귀여워. 아이 미친년은 왜 이렇게 안 와? 야 너 뭐야? 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제가 무슨 뒤통수를 쳐요? 결과 못 들으셨어요? 이번에 다들 홍보부 일 잘했다고 칭찬하던데. 뭐? 이 미친년이 끝까지. 선배 진짜 비열한 사람이네요. 부에서 결정한 걸 맘대로 다 뒤집어 놓고는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 너도 참 유난이다. 뭐라고요? 네 말 맞잖아.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영상이라고. 어떤 영상이 올라가도 상관없잖아. 아, 이 또라이는 진짜. 쟤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선배, 저희는 지금 선배한테 변명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선배가 한 짓들 공론화하기 전에. 그러니까 똑바로 설명하세요. 하, 보래. 어디 한번 해봐. 홍보 영상이 사실 홍보부에서 만든 게 아니라 쫓겨난 부원이 혼자 만든 영상이라고. 이 전교생이 니들 무능한 거 다 알고. 괜찮겠네 그것도. 적당히 하시죠. 너야말로 적당히 해. 너 솔직히 지금 인정하기 싫은 거잖아. 너보다 한참 못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이렇게 보란듯이 해내니까. 왜? 안 이꼽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밑바닥을 보일 생각인데요. 그러는 너희들은? 나한테 왜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상해. 없었던 외자가드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그렇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외자가드를 가져갔던 것 같아. 뭐? 아니 도대체 왜? 누가 그런 짓을? 그 범인을 잘 알게 되겠지. 우리 일단 선생님께 말씀드리자. 아직 증거는 없지만 조사하다 보면 나올 거고. 진실을 위해서라도 진상조사할 필요가 꼭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만큼 싫었던 걸까? 뭐?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렇잖아. 그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겠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미안. 나 너무 못났지. 내가 내 비밀 하나 말해줄까? 나 사실 누군가한테 의지를 하지 못해. 그냥 어렸을 때부터 혼자 견디는 게 익숙해져서. 근데 너 옆에 있으면 자꾸 의지하고 싶어져. 왜냐하면 너 옆에 있으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 정말 멋지다고. 너는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혼자 꿀 빨면 좋냐?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이 미친년이 끝까지 가지가지한다. 이게 다 선배가 저한테 했던 말들인데 기억은 나시죠? 아, 뭐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뭐 하긴요. 이제 부장 말대로 저 더 이상 홍보원도 아니고 이제 정식적으로 선생님한테 가서 학폭위도 열고 진상조사도 요청 드리려고요. 뭐? 지금까지 저는 저만 참으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참고 참아도 다들 털어내기 바빴죠. 제가 무슨 홍보부에 붙은 먼지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생기반줄이 뭐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열심히 한번 털어내봐요. 본인들이 한 짓들이 어디 가나. 아직도 할 말이 남았니? 나도 결국 언니가 이렇게 나가게 돼서 유감이야. 그동안 언니도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다 싶어. 나라도 챙겨줬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진상조사니 뭐니 그러지 말고 그냥 덮자 언니. 뭐? 여기서 더 시끄러워지면 서로 피곤하잖아. 안 그래도 이제 곧 중간고사인데. 안 그래? 역시 너였구나. 범인.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뭐하러. 그래 뭐 이제 범인은 아무래도 상관없어. 근데 넌 괜찮겠니? 난 너가 항상 대단해 보였어. 어릴 때부터 나보다도 어리면서 늘 똑부러지고 당당하고 단 한 번도 주눅든 적이 없었어. 근데 지금 넌 뭐니? 다시 돌아온 나의 학교 생활엔 작지만 큰 변화들이 찾아왔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은 번갈아가며 분노하기 시작했고. 저희 그렇게 막 이상한 짓하고 그런 거 없고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저는 홍보원들을 강하게 처벌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홍보부는 결국 해체되었다.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그 중에서 사과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야, 제발 용서해줘. 그래,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면요.
진짜 미안해. 내가 그때는 잠시 미쳤었나 봐. 알았어. 이제 그만해도 돼. 마리, 진짜 미안해. 알았다니까. 마리야. 왠지 조효정하고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하나 더. 오나리! 나 아까 축구 시합에서 끌려 나왔다. 진짜? 응. 골키퍼가 중간에 화장실이라도 갔다 왔나? 야, 아니거든. 그 자리 딱 지키고 있었어. 아, 그리고 그 팀 골키퍼 에이스였어. 이것 봐. 나뭇잎 하트 모양 같아. 그치? 이참에 연애나 해봐. 하트 같지 않아? 야, 어디 가? 야, 같이 가! 너가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 고마워, 나리야. 임선재, 너 요즘 공부한다? 무슨 일 있어? 얘들아, 나 사실 꿈이 생겼어. 꿈? 뭔데? 나 알바비 모아서 제과제빵 학원 다닐 거야. 나린애 아저씨가 나 빵 만드는 거에 재능 있는 것 같아. 나도 재밌고. 아, 맞네. 너 예전에 밥솥으로도 계란빵 기가 막히게 구웠었잖아. 세상에, 오븐으로 구우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 그래? 사실 비밀 계획 하나 더 있는데, 나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도 갈 거야. 어, 개멋있다. 밝다, 던지야. 너의 미래가 밝아. 그리고 나중엔 한국 최고의 제가 장인이 될 거야. 와, 진짜 멋져. 나중에 막 제빵한 임선지 이런 드라마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선지야, 너 나중에 잘 돼도 우리 거북당 잊어버리면 안 된다. 찬양이, 넌 꿈이 뭐야? 나? 에휴, 쟤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건지. 나는 꿈은 없고 그냥 놀고 싶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너 젊다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자, 이거라도 해. 하루에 한 시간씩만 공부해도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봐봐, 공부에 공짜도 모르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니까? 너도 나도 지금까지 우리한테 맞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드림스 컴 트루 알지? 주찬양, 너도 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대단하다, 주찬야. 선지가 인생 훈수 둔 사람. 네가 처음일 거다. 화이팅. 화이팅.